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KBS 라디오 시사본부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대에 참 억울인 최민희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남자 김용남입니다. 네. 멋진데요. 아니 참 억울인을 계속 하시길래 저도 뭐 하나 붙여야겠어요. 뭐든 미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총선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D-90일 됐고 오늘까지인가요? 그 1월 16일까지 공직자 사퇴 시한이고요. 네. 오늘이 16일이니까. 이낙연 총리가 어제 총리 사퇴 소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신념이 굳고 배려가 많으신 대통령님을 모시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국민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영광이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국민과 국가와 정부에 도움이 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쏟아 노력할 것입니다. 내일 9시까지 당사에 나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뭐랄까 총으로 백수다운 백수가 되나 했더니 그것도 못하게 하네. 네, 백수 못하게 하고 이낙연 총리가 더 민주당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당 복귀 신고를 하면서도 당과 상의하겠다, 당과 거리를 둔 적 없다라는 소감 밝히기도 했죠. 이낙연 전 총리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최민희 의원님 기대하시는 것 있으신지. 뭐 우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하여 맡겨진 역할은 무엇이든 하시겠죠. 네. 그리고 이낙연 총리 전 총리 정도의 위상의 지도자가 뭐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고 네. 만약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다면 국민들이 실망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당이 뭐 예를 들면 어떤 험지에라도 출마하라 그러면 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거 맡아서 뭐 어쨌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뛸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민주당 복귀에 대해서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예정되어 있던 수순 아닌가 싶고요. 예. 사실은 총리 최장수 총리를 하셨죠.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인 무게감이 더 늘어났어요. 소위 이제 체급이 올라갔죠. 네네. 그러면서 범여권 내부에서 차기 대권 지지도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으니까 뭐 분명한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인 것은 틀림없고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방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선대위원장이나 어떤 큰 직책을 맡아서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네. 앞으로의 이제 도전과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랄까요 큰 리스크가 남아 있는 거죠. 리스크요? 예. 위험이? 예. 왜냐하면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직 속내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네. 누가 뭐래도 이제 차기 대권 주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2022년 3월에 있을 대선에 네. 과연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시즌2를 원할 거냐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 초기 총리로서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과는 달리 자기 색깔을 이제 드러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예. 이게 이제 현 정부하고 어떤 뭐 갑자기 대립각을 세우기도 이상하고 하지만 자기 색깔은 분명히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 문재인 시즌2는 원하지 않을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도전과 시련이 남아있는 거죠. 저는 더 중요하게는 박근혜 시즌2는 더 안 원하실 거다. 그래서 국정농단 세력이 참회와 반성하지 않고 다시 대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안 바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럼 자유한국당도 범여권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이낙연 전 총리는 전체 대권 후보 1위입니다. 황교안 대표 들어온 그 프로테이지에서도 1위입니다. 그러니까 범여권에서만 1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 1등이에요. 1등 그래요. 네. 저렇게 인정할 건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저는 혹시 자유한국당도 범여권이 됐나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 같은 맥락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라는 지위가 자기 정치를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을 총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낙연의 자기 정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낙연의 자기 정치가 어떤 빛깔일지 어떤 방향일지 이거는 사실 드러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앞으로 그걸 지켜보겠다는 말씀이시고 일단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대권 후보는 비호감도가 낮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50% 넘으면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는 비호감도가 굉장히 낮죠. 네. 그러니까 스타트는 좋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여줄 자기 정치가 어떤 색깔일지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대선 전에. 90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아마 종로 출마 여기에 대한 뭐 기대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예측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서 맞붙느냐 관심 참 높고 그 박지원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 출마를 하면 황교안 대표는 배짱 없어서 못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종로 빅매치 전망 김용남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황교안 대표의 선택지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종로에 출마를 하든지 예. 아니면 아예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나는 내려놓겠다라고 선언을 하든지. 출마할 거면 종로에서 가서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아예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현대판 선거는 예.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로마 시대의 검투 대회예요. 그러니까 그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검투사의 운명을 띄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네. 관중은 소위 얘기하는 빅매치 제일 세다고 하는 검투사들끼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싶어 해요. 과연 누가 이길까 누가 죽어나갈까. 그런데 그 큰 경기를 마다하고 다른 상대를 고른다? 아니 그러면 관중들이 호응을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그런데 저는 뭐 종로에 출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붙으려면 거기서 붙어야죠. 그리고 종로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도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하고 석 달 이후에 개표 결과하고는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정말로 더 큰 선거를 치르기 전에 선거 경험을 쌓는다는 의미에서도 종로만큼 좋은 선거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민 의원님. 저는 박지원 의원의 발언이 되게 더듬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가 정치적 배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도 없고 네. 그리고 이건 정당의 대표가 거취를 정하는데 개인의 배짱 여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네. 적어도 황교안 대표가 지난 어쨌든 뭐 거의 1년 가까이를 정당에서 짬밥이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압축적으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배짱 뭐 그런 차원에서 뭐 뭔가를 결정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박지원 의원이 이낙연 전 총리를 종로에 묶어두고 호남의 맹주 역할을 하시고 싶은가? 오히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저 검투사란 말씀은 지역선거에 나가보지 않으면 검투사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일단 지역선거에 나갔는데
승리한 분은 또 검투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승리했기 때문에. 네. 낙선하셔서 저 말을 하는 겁니다. 경험 그러니까, 때문에.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 번 죽어나가거든요. 그렇죠. 검투사는 그 죽을 때까지 싸우고 한 명이 죽어야 되거든요. 예, 예. 안 죽으면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를 봐야 끝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낙선하면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인데 국회의원은 낙선하면 사람도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 멸시와 수모가 말도 못하기 때문에 아 내가 검투에서 진 검투사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것이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 안 하시고 사실 모든 것을 나는 안 하겠다. 국회의원 안 하겠다. 그래서 보수의 재통합을 위해서 그냥 전국을 돌면서 유세하고 지원하겠다. 이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건 배짱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종로에 나오시면 종로에 묶이세요. 네. 예, 당대표가 종로에 묶이면 그 나머지 선거가 어렵죠. 네. 그리고 대타로 떼어줄 만한 다른 분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의정보고회라든가 출판기념회도 금지가 됐고요. 네. 본격적인 총선 모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총선 출마하겠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어제 청와대를 떠나기도 했죠. 이번 총선에서 청와대 프리미엄 또 이 프리미엄에 통해서 나온 그 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떤 평가가 내려지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의견 여쭙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출신들의 그 총선 출마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많습니다. 뭐 지금 한 7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현상은 친문 패권주의예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경선이 치러질 텐데 지금 민주당에서 경선 룰을 정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뭐 무슨 비서관 출신 이런 이제 후보의 양력에 있어서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과거에 그 새누리당 시절에 그때도 똑같았어요. 당내 경선 여론조사나 당원 경선을 붙을 때 박근혜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때는 못 쓰게 했어요. 그냥 청와대 무슨 비서관 청와대 선임행정관 출신 여기까지만 쓰고 특정인의 이름은 못 쓰게 했는데 이번에 민주당은 허용을 했어요. 누가 봐도 이거 공정한 경쟁은 아니거든요. 허용 안 했어야지. 이거는 마지막에. 저 여론조사에서 아니.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제가 어느 기사를 본 것으로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네. 전대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경선 규칙 정할 때 하기 때문에 아직 그 경선이 시작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아직 안 됐습니다. 허용을 하기로 한 방침을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다시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네, 네. 만약에 문재인이라는 그 경력상의 그 대통령의 이름을 쓰게 허용을 해 준다면 이건 친문 패권주의의 노골화예요. 누가 봐도 이 여당 내에서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공정한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프리미엄을 얻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다른 어떤 경력보다도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경력이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동안 청와대에 있으면서 전부 총선 생각들만 했나. 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너무 많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런 비난이 예. 나올 만하죠 지금. 동의합니다. 예, 네, 동의하고 이게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이 청와대 출신들이 많은 것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오히려 역작용을 한다. 이거에 동의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와 앞으로 이제 89일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확 다를 거다. 이것도 동의합니다. 되게 그때 보면 여당은 마이너스 5%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물론 2016년의 여론조사는 그게 ARS 유선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오차가 컸습니다. 근데 지금의 여론조사는 안심번호이기 때문에 네. 오차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도 그때 뭐 20% 가까이 오차가 났거든요. 크진 않더라도 저는 여당 여론조사에서 여당 프리미엄은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청와대 출신 명칭을 쓰냐 안 쓰냐
저는 쓰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 안착하는 과정에서 고생한 부분이 사실 지지자들한테는 반영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써야 한다.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만 2년 이상 청와대에 있은 사람만 명칭을 쓸 수 있게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뭐 6개월 이건 기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 2년 이상 된 청와대 근무 경력만 쓰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이게 민주당 총선 승리에 청와대 출신들이 많다는 거 결코 이게 도움되지 않는다. 여기 동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자유한국당에도 박근혜 청와대 출신들이 계세요. 곽상도 네. 의원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의정활동하는 거 보면 정말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충성도는 높은데 객관적으로는 조금 그 중도층 소구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면교사의 예도 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 출신들이 출마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반드시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고 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략공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 출신들이 갈 경우에는 반드시 경선을 한다는 추가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남 전 의원 두 분과 각설하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총선 앞두고 각 당들도 공약 내놓고 있습니다. 뭐 1호 공약 이런 것들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재정 건전화를 1호 공약으로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꼽았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그리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목소리까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 정부의 재정 중독, 세금 폭탄, 예산 폭등을 제어하기 위해서 재정 준칙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 건전화법을 발의할 것을 공약드립니다. 그리고 국가 채무 한도를 상한선을 정해서 채무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에만 허가하고 채무 한도 초과 시에는 세계 잉여금 전부를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 뭐임? 무료 와이파이를 전국에 깔겠다고? 아, 이게 말이야 방구야? 머릿속에 문과가 들었나? 그래요, 전 문과예요. 통신비 낮추면 전문가예요. 5G 빠르면 뭐합니까? 돈 내야 빠른 거잖아요. 사과폰, 무조건 손에 쥐고 절감만 찍을 수는 없잖아요. 가계 부담 높잖아요. 통신비 이기고 싶잖아요. 전 국민 무료로 씁시다. 아, 공짜 와이파이에 취한다. 예. 어우, 손발이 막 오그라드는데. 김종석 의원 그리고 방금은 랩을 하셨네요. 이해찬 대표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1호 공약이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 이것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최민희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4차 산업 시대 그리고 지금 사실 그 인터넷 시대, SNS 시대, 쌍방향 소통 시대 여기서도 소통의 격차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통신비가 굉장히 비싸요. 제 경우도 10만 원 이상 낼 뿐만 아니라 네. TV 뭐 이렇게 다 묶어서 내는 거 합치면 거의 20만 원. 가족까지 합치면 3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뭐냐 보니까 이게 데이터 통신료. 데이터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예, 데이터 통신료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와이파이를 깔게 되면 그 데이터 통신료가 없어지니까 통신비가 확 줄죠. 진짜 확 줄어요. 그래서 이 공약은 이게 국정기획자문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인수위격 거기서 제가 이거 담당일 때 우리 팀에서 이 무료 와이파이 전국적으로 까는 거 그래서 중심을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그 버스 안 뭐 지하철 안도 공격적으로 그래서 네. 공공장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당시 기재부 반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못했는데 이번에 1호 공약으로 한 것 같고 이건 아마도 큰 기조가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 예, 그래서 내 삶 밀착형 낸 것 같고 예찬 대표님 되게 안 어울리시는데 저런 반전 그 광고를 찍으니까 네. 그
알귀남 같아요. 에? 알고 보면 귀여운 남자. 아, 알귀남. 네. 요즘 그렇게 말씀 그 줄여서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원래 좋아해요. 아, 예. 성질이 급해갖고. 자, 김영남 의원님. 자유한국당은 지금 네. 경제 공약으로 재정 건전화를 1호로 꼽았어요. 네. 필요하죠. 근데 민주당의 1호 공약 무료 와이파이. 민주당이 드디어 이제 각종 통신사도 국유화하는 건가요? 통신사를 국유화해서 무료 와이파이를 깔겠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거래 허가제에 이어서 그 민간기업 국유화까지 선언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당의 1호 공약 사실은 지금 재정건전성 문재인 정부 3년 거치면서 대단히 악화됐죠. 국가채무 800조 넘었죠.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다는 주장을 민주당에서 해요. 그런데 네. 어쨌든 이게 그 부도가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국가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 공기업 부채가 빠진 금액이거든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 규모는. 네.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단순 비교가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곳만 해도 웬만한 거 다 민간 기업이거든요. 전기가 됐던 뭐 어떤 통신이 됐던 또 대부분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 부채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고용보험을 예를 들자면 지금 거의 1년에 2배씩 나가요. 고용보험이. 그러니까 실업급여의 지급 대상 금액이 높아지면서 네. 지금 고용보험기금 2024년이면 고갈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보험료를 대폭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근로자하고 사용자하고 반반씩 부담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펑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저기 사실은 도산의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나쁜 예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과 자기 임기 끝나자마자 닥쳐올 일들을 모른 척해요. 그러면서 지금 마구 써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총선 공약으로 과연 이게 맞느냐. 뭘 준다고 그래야 좋아하지. 아낀다 그러면 당장 표하고는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알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순진해요. 한국당은. 잠시만요. 최민희 의원님. 8078님. 어찌 오늘은 두 분이 안 싸우시네요. 2384님 두 분 토론은 오늘 훈훈합니다. 보기 좋아요. 1967님 두 분 싸우면서 정들셨나요? 두 분 토론 오늘은 매우 차분하네요라고 의견 주셨는데 최민 의원님 저희 그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싸워야겠는데. 예, 토론을 해야지. 뉴스 듣겠습니다.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경찰청 본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폐지와 재정건전화법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데 대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김영호 전 국회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전격 선임하면서 보수통합과 총선 준비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오는 19일 귀국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엄포가 아닌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송소진 씨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오전에는 일부 중서부 지역의 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조금씩 떨어지면서 충북 지역만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의 먼지 농도도 점차 낮아져서 오늘 전국적으로 보통에서 좋음을 보일 전망입니다.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5도, 광주와 대구 6도, 제주 7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한편 지금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경상해안과 일부 경상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도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아직 오후 정체 심한 편은 아닌데요. 몇몇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여의 2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한강대교부터 차량들 서행하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 가는 차량들도 이 여의도 일대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에서는 구리 방면 교통량이 늘면서 서강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제램프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연희램프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는 창원 쪽으로 감곡 일대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이는 작업 여파입니다. 그 밖에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월곶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 사이로 교통량 늘면서 4km 구간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본격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각설하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각 당의 총선 공약 1호 민주당 또 한국당의 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 주셨는데요. 두 분께 시간 한번 더 드릴게요. 예,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그러니까 우선 재정 건전화가 좀 추상적인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인 느낌이죠. 이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IMF를 초래해서 나라 경제를 거덜내고 나서 재정 건전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그때를 아마 떠올리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거리가 멀고요. 공수처 폐지는 오히려 명확하고 간명합니다. 아, 애초에, 네, 애초에 1호가 공수처 폐지 하려고 했다가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아니 이게 거의 발표 비슷하게 됐죠. 그런데 거둬들인 건데 그래서 갑자기 아주 구체적인 거에서 되게 큰 카테고리로 가버려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총선 공약으로 어떨지 모르겠다. 근데 저는 팩트체크 좀 해드리려고요. 네.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 심각한 거 맞습니다. 이건 언제 이렇게 됐냐.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 하면서 사실 자원외교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명박 정부 때 부채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공기업 부채가 많이 늘었는데 그건 계산이 안 돼서 위험하다. 공기업 부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초기에 443조로 시작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3년 좀 하다가 그만두셨잖아요. 3년 반 실질적으로 한 3년 한 거죠. 만 3년. 그런데 682조로 부채가 늘어나서 그때 이제 논쟁이 있었죠. 국가 부채 비율을 40% 선에서 묶어야 된다. 기준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국가 부채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건 자유한국당 하나예요. 그리고 OECD에서는 확대 재정을 더하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고 사실 저는 재정을 푼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국가 재정을 가만히 보면 이제 복지 늘어났고요. 뭐 여러 가지 늘어났습니다.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재정 건전성 유지가 목표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재정을 잘 운영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 삶을 편안하게 하는 재정. 예, 이런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영남 의원님. 공기업 부실화는 문재인 정부에서 할 말이 없죠. 사실은 1년에 7조 8조씩 이익을 잘 내던 우량 공기업인 한전을 지금 거꾸로 조단위의 적자를 내는 기업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있는 대학도 없애야 될 판에 한전 돈으로 또 대학을 새로 짓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공기업 부실화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문재인 정부처럼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서 많이 나눠주는 과정에서는 누가 제일 많이 먹는다고요? 나눠주는 사람이 제일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지금 소위 국가주의라고 했던 아니면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썼던 지금 문재인 정부가
행하고 있는 국가 권력의 비대화, 이게 어마어마한 비효율과 더불어 그 과정에서 많은 부패 문제를 양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시스템은 절대로 가져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의견 잠깐 들려드릴게요. 2874님. 와이파이 공약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 텐데 이걸 업무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생활용으로 쓰지 않을까요? 이걸 세금으로 들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의견도 주셨고 5929님께서는 몇 조가 들어간다는 국책사업보다 무료 와이파이 공약이 저에게 당장 와닿는 것 같아서 긍정적입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총선 본격적으로 지금 그 시작이 되면서 보수 통합 논의들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듣고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는데 거기에 가장 반대하는 세력과 만약 자유한국당이 손을 잡는다면 그거는 뭐 저희들에 대해서는 통합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고 전부 다 쳐낸다라고 하면 결국 누가 하고 정치를 하겠어요. 네,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의 정병국 의원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수통합은 지금 어느 상황이고 어디까지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디는 안 되는 거예요? 김영남 의원님. 사실은 방정식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논의하고 있는 통합의 핵심은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구체적으로 유승민 의원을 끼워야 되는 거는 필수예요. 네. 그게 이제 핵심이고 그 외에 다른 정치 세력까지 한 번에 다 포함할 수 있느냐. 뭐 그거는 진행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어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불안해하는 점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자유한국당에 흡수 통합되는 형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 과정에서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뭐 일종의 보장 내지는 정치적인 그 담보가 없이 그냥 쓸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불안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자유한국당의 공천위원장 김영호 전 국회의장으로 발표가 네. 됐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김영호 전 의장과 같은 정치적인 중량감이 있는 분이 공천위원장으로 온다는 얘기는 네.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천에 있어서 황교안 대표가 거의 자기 몫을 다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황 대표 얘기를 들을 뿐이 아니거든요. 네. 아니 솔직히 중량감으로 따지면 더 무거울 수도 있는 건데 뭐 입김이 통하겠어요. 택도 없지. 그럼 통합까지도 염두에 둔 인선이었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일부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 갖는 불안감은 사실은 기우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네. 만약에 정말로 황교안 대표가 공천에 있어서 자기 입김을 강하게 불어넣을 수 있는 시스템을 원했다면 공천위원장은 훨씬 뭐랄까요 좀 속된 편으로 말랑말랑한 분을 모셨죠. 저런 분 말고. 최민 의원께서는 이 보수통합의 상황들 어떻게 보세요? 아유, 유승민 대표가 지분으로 그런다고 생각 안 합니다. 유승민 대표 나름대로 정치적 지도자로 쓸 수 있는 분이라 그런 공학적인 걸로 얘기하는 분 같진 않아요. 네.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 공화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유승민, 정병국 두 의원이 지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우리 공화당하고는 못한다. 네. 정병국 의원은 우리 공화당도 통합 대상이다. 지금 이 입장 차이고 이거는 뭐 탄핵을 인정하냐 안 하냐 뭐 이 문제로 비화할 수 있죠. 그다음에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하는 건 이건 탄핵 박근혜 탄핵 찬성 세력과 박근혜 탄핵 반대 세력의 통합이죠. 네. 그러니까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서든지 뭐 그걸 역사적인 사실로 한다든지 등등의 얘기는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있을 텐데 안철수 대표는 애초에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에 반대한다.
이게 그 사람의 일성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세력의 확장에 반대한다는 건데 그 자꾸 안철수 대표에게 황교안 대표가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급하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철수 대표한테 통합하자는데 안철수 대표가 자꾸 안 하면 네. 국민들이 보시기엔 저 분열주의자 아니야? 이런 게 더 쉬워지기 때문에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객관적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이죠. 황교안 네. 대표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공화당과의 통합은 두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새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예, 그것부터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우리공화당에 대한 태도라든지 당내 강성 친박에 대한 태도를 한 번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직도 탄핵에 반대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주군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황교안 대표로서는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텐데 네. 아직은 그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그 안철수 전 의원에게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안 전 대표가 19일 일요일 날 아마 오후에 귀국을 한다고 하는데 이때를 귀국 시점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김영남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예요. 별 내용도 없는 새정치를 10년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5,200만 국민 중에 4천만 명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반복하는데도 정치적 영향력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물론 그게 그전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득표력에 있어서 10% 내외의 어떤 영향을 끼칠 수는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안철수 전 대표를 포함한 이런 많은 어떤 의미에서 넓은 스펙트럼의 정치 세력의 규합을 가능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번 기회에 소위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서 다 합치자 이런 명분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의 합류 여부는 저는 끝까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정치공학이라는 측면에서는 독자 세력화하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안 전 대표가 지금 바른미래당 당적을 아직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당으로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손학규 대표가 빨리 물러나 주시면 네. 신당보다는 바른미래당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죠. 예. 근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네. 다당제가 될 가능성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 있는 거예요. 네. 유승민 대표에게도 길이 있는 거예요. 꼭 자유한국당과 우리 공화당이 들어오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자유한국당과 통합 안 해도 되는 제3의 길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제3의 길을 가는 것이 유승민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냐.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그런 그 여러 가지 공학적 계산을 한편으로는 하겠죠. 그런데 사실 연대와 통합이라는 건 국민적 시각에서 되지 않으면 실패하기 쉬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전문이잖아요. 저희 민주당이 역대 유사 이래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라고 지금 하는데 이합집산을 해봤습니다만 묻지마 통합해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진짜로. 그래서 통합은 저희가 느끼는 건 핵심이 뭘 하겠다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통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기본 정리가 안 돼 보여서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왜 19일 날 하필 귀국하느냐 그 말씀을 못 드렸네요. 예. 뭐 구정 전에 들어오는 거죠. 아, 설 전이라? 아니 이거 명확해요. 아버님 뵈러. 아버님 뵈러? 네. 아. 어차피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버님께 예. 인사하러.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각설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